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을 떼고 경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1.4%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장률이 IMF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같은 비상 시기를 제외하고 1%대까지 추락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정부가 초부자 특권 감세, 또 시장 방치 이런 식의 대응을 해온 때문에 경제 엔진이 작동 불능 지경에 빠진 것입니다. 1%대의 성장률, 초유의 세수 펑크 사태, 2년 연속 무역 적자, 부동산 PF 시한폭탄,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간 경제정책 성과입니다. 총체적 실패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경제가 이 지경인데 집권 세력은 총선형 포퓰리즘 그리고 권력 다툼 이전 투구에 여념이 없습니다. 특히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던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기는커녕 영부인 의혹 은폐, 노골적 당무 개입, 선거 개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이러니 경제가 무너지지 않을래야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부당한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정치에서 손을 떼고 민생 그리고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개일모임의 개주도 개주가 되기까지는 한쪽 편을 들지만 개주가 되고 나면 개원 전부를 대표합니다. 대통령도 후보일 때까지는 특정 세력을 대표하지만 당선이 돼서 취임하고 나면 온 국민을 대표하고 온 국민을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동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 중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 모두를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야 합니다. 특정한 편, 특정한 정치 세력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또 개입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정법에 위반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열심히 정책 공약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 공약 내용이라는 걸 들여다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마음먹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가 권력을 가지고 행정 권력을 위임받아서 예산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지 왜 총선 끝나면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지난 대선 때 이것저것 하겠다고 약속해서 당선됐고 그 때문에 권한을 가졌으면 그때 약속한 거 또 지금 할 수 있는 거 당연히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야당이 반대한 일 없습니다. 수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통공약 즉각 점검해서 이행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왜 반응이 덜덜음 하다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안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긴급하게라도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거 야당이 반대하지 않고 야당도 주당했던 거 그 일 바로 해냅시다. 상임위 빨리 열고 법사위 지연시키지 말고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총선 공약 내실 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거 이런 것은 빼고 하십시오. 말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대선 때 얘기하고 지금까지 안 하다가 총선 되니까 또 하겠다고 하고 그러다가 다음 지방선거 때 또 하겠다고 또 공약할 것입니까?
이래서 말만 하는 정부 여당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 실천할 때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